비교도 안 되는. 오케이. 아니 한 글도 못 읽어 요즘. 이제 메이비가 나온 거지. 오? 10월에? 오. 하우 카니 라츠라키 코리아.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아, 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스티키컵 준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최근에 신태용 감독님에 대한 콘텐츠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안에서 과연 한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께 대신 댓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권순조 씨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스나비 선수가 지금은 아니지만 K리그를 통해서 빅리그로 갈 정도로 성장했으면 함. 그래야 K리그를 통해 빅리그로 가는 예시로서 리그가 발전할 수 있음. 바로 지금 미국 MLS하고 K리그하고 수준이 비슷하니 수준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님. 권순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스나비 누군지 모르시죠? 들어봤는데? 저도 K리그 네. 뛰는 인도네시아 선수. 네, 네. 안산에서 뛰고 계시거든요. 안산에서 뛰고 계시고 최초로 이제 K리그에 데뷔하신 분이에요. 되게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진짜 박지성처럼 열심히 뛰고 약간 윙백 같던데? 윙백이요? 약간 수비수구나. 저 아스나비 선수랑 같이 한번 축구 한번 해봐 좋겠습니다. 아 예. 포지션 좀 겹치네요? 저는 센터백인데요. 전공이 센터백이에요? 너랑 겹치지. 네가 윙백 아니야. 아 저 윙백이죠. 저는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스나비가 1대1. 아 1대1. 내가 맞고 막 어? 아 뒤에 골키퍼 치고 패스를 막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형은 치어리더. 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있어. 기어가서 머리로 공을 막는 투지에 울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님 응원합니다. 와 기어가서 머리로 공을 막았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있어도 몸이 저렇게 따라주는 쉽지 않거든요.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축구, 한국 축구 이런 거 완전 열광하고 못하면 욕하고 잘하면 칭찬해주잖아.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몸 살지 않는 플레이. 인도네시아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나 보다. 몸 살지 않는다고. 저도 약간 가끔 이런 플레이 하거든요. 몸 사리지 않고.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자꾸 근데 본인 플레이를 자꾸. 거의 자꾸 근데 본인 플레이를 자꾸. 동남아 축구 열기가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는. 오케이. 아니 한 글도 못 읽어 요즘. 다시. 비교도 안 돼. 동남아 축구 열기가 우리 돈. 잠깐만. 아니 왜 그래? 오케이. 동남아 축구 열기가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는 듯. 20년에서 3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 한국에 있으니까. 네. 모르긴 하는데. 근데 또 딱 이런 지금 준우승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으면 앞으로의 인도네시아의 축구도 열기가 좀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게 재밌는 거지. 그치? 막 모르는 사람인데 막 골라고 막 와! 다 같이 막 이렇게 안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0이 베이비라는 말도 있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이 안다가 이제 메이비가 나온 거지. 아, 그런 말이 실제로 있어. 아 진짜로? 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왔죠? 아니, 진짜 그리고 2002년 때 출산율이 급증했거든요. 그 시즌에 맞춰서. 오 이거 들어온 거 같아. 네, 네. 출산율이 급증했어요. 우리나라 때. 아 근데 이 댓글 그 의미가 아니야. 다른 걸로 해석하시는 거야. 그 열기가 스포츠라는 게 정말 아니다. 사람 마음을 막 한다니까요. 어 맞네. 제 동생이 2002년에 태어났거든요. 오? 10월에? 오. 형 동현이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승엽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월드컵에 연관이 있는지 월드컵에 입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히딩크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엄청 욕먹던 거 생각난다. 이게 히딩크 감독님 인도네시아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시겠지? 근데 히딩크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시는 건가? 그럴 것 같아. 아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도 축구를 되게 못했잖아요. 그죠? 언제 떴어요 우리가 딱? 2002년 그쵸?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이제 팍 우리나라가 축구 잘하는 나라. 그러면서 이제 4강 진출. 그죠?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국민들도 축구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때 히딩크 감독도 처음에 엄청 졌어요. 막 별명이 5대0이었어. 5대빵? 네. 이분도 댓글 단 약간 취지가 신태용 감독님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미도 달라. 미도 달라 그런 거죠. 인니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길 바라며 더욱더 발전하는 인니 축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니 화이팅! 화이팅! 되게 긍정적인데. 그쵸? 제가 알기로 되게 어린 선수들 위주로 꾸렸다고 해요. 아, 유망도 약간 그쵸? 신태용 감독도 이번 경기만 바라본 게 아니지. 아 그치. 길게 본 거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본 거. 박지성 같은 선수도 2002년 때 잘 어렸잖아요. 완전 어렸잖아. 그런 선수 잘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태용 준우승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계속 국위선양 가려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한테만 봐도 국의 선양이죠. 인도네시아 분들한테 신태용 감독이 자기 나라 준우승 시켜준 거니까. 그래도 뭐 대한민국 감독이 그러니까 국의 선양 한국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해줬으니까 신태용 감독님 코리아 고마워요 뜨리마카시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뜨리마카시라는 거죠. 우리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너무 좋게 봐줘가지고. 다음 또 스티커 때 저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재원 감독님이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락키락키 코리아였습니다.